자, 커피 한 잔이 암에 걸려서도 3개월 뒤에 된다고요? 네, 표준적으로 와우. 유병자가 아니에요. 유병자 보험도 깜짝 놀라겠지만 유병자 보험이 아니고 표준형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희누님, 모든 암인가요? 아니면 유산만 그렇다는 건가요? 유산, 갑기, 경제, 대장전망대암, 유산만 진단 후 3개월이 지나면 가입이 가능하고요. 일반암은 안 돼요. 죄송하지만 일반암은 5년이 지나야 되고요. 유산암 진단받고 3개월만 지나면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유사암이라고 하면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선종양, 기타 피부암이 유사암이라고 하죠. 네, 저 보호막이 암에 걸려도 3개월만 지나면 가입이 된다고 했는데 일반암이 아니고 유사암, 이 넷 중에 하나에 진단받고 수술하고 3개월이 지나면 일반 표준형 보험으로 암, 유사암, 내혈과 허혈성 수술비가 표준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존의 모든 유병자 보험은 2년, 3년, 5년이 지나야 가입이 되는데요. 표준형 보험으로, 아주 저렴한 표준형 보험으로 가입이 된다는 거. 서프라이즈! 놀라지 않으세요? 저 보험왕은 워낙, 저 깜빡, 진짜 이 상품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